김구라 씨였습니다. 담당 PD의 생각이었고요. 그러게요. 지금 담당 PD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진짜 네. 들어오죠. 우리 PD님. 하셨어요, 이거는. 네, 강궁 PD님. 안녕하세요. 우리 그네스의 강궁 PD입니다. 손발이 올라가는 변종님 광고는 굉장히 어색했었잖아요. 처음에 만나서. 어색한 가운데 알콩달콩한 느낌을 살리는 게 그 당시 목적이었는데 황보가 현중이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이 엄마랑 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되게 없이 묘하다. 고민 끝에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자, 저분이 우리 결혼했어요를 편집하시는 PD분이시죠? 네. 예, 예. 잠깐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저분이 정말 PD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분이 닭살 자막을 다 쓰시는 분. 아니, 정말 굉장히 로맨틱하고 서정성 있는 자막을 많이 해봐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막을 보니까, 많이 봤던 예, 사람인데. 자막만. 저분이 PD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분의 자막 중에 우리 솔비앙이 앤디 콘서트 갔었을 때. 네. 그때 아주 주옥 같은. 예. 자막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토 예상하시고요. 자, 일단 자막 보겠습니다. 아, 자막에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빠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분이 주신 거예요? 네, 그분이. 본인이 푹 빠진 거죠, 저 사람은. 네. 오빠. 너무 쓰리구나. 아까 그 PD 얼굴도 옆에다 조금만 넣어주셔도 되겠어요. 나만 쓰리구나. 우리가 여기서 예. 얻을 만한 결론은 예. 사람은 겉만 봐서 외모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미방송분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아, 알았어, 형. 왔어요? 아, 양수 맞냐? 형,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형. 형 화장실 깨끗하게 써줘요. 또 이형이 뭐라 그래요. 형. 뭐야 벌써 왔어? 혼자 왔어? 혼자 왔어? 네. 왜? 아 전화 안 받아서 안 받지? 네. 안녕하세요. 왜 왜? 아이고 그렇지. 아 화분 찍고 왔대요. 돈도 안 되는 화분 어떻게 찍어? 아, 손님이 좀 앉으라 그래, 형. 왜 그래, 요 아, 손도 안 씻고 와. 야, 축구는 이렇게 보면 좀 제맛이야. 아, 형, 손은 씻고 와요, 진짜로. 이렇게 앉게 해줄 때가 손만 씻고 와요. 아우, 씻었다 하자. 야. 그래서 카운터 어택을 얘는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카운터 어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 지금. 뭔 소리죠, 뭐야. 부인, 나. 나. 누구라 처음 통화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 때가. 나, 나.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목소리 모르네. 축구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아, 그러네. 둘이 전화 처음 하는 거야? 아, 와, 나. 야, 지금... 말이 신랑이지. 어? 전화 목소리 좀 부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 전화하기가 부끄러워서. 시작했어요. 와, 한다. 자, 사실 뭐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지오마코가 예. 있고 우리나라에 김진규 선수가 있으니까 예,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카운터 어택을 무조건 막아야 돼요. 저 UFO! 아! 와! 와! 저거 손 안 씻은 거잖아요. 와. 손 씻었어요, 그때. 아시잖아요. 안 씻었잖아요. 물소리가 안 났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
아, 19살 지금 졌어, 지금. 하루를 먹었어. 안녕하세요. 야, 너 무슨 코난의 포비 닮았다. 어때? 진짜? 너 오자마자 시끄럽게 왜 그러냐? 아니, 지금 한 골 넣었어요?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 저랬구나. 안 좋아하다. 시작! 대! 오빠, 좀 해요. 오빠, 나 귀여워. 아니, 어떻게 다들 어떻게 우리 애들을 개무시를 해요? 어딨어요? 아유, 남의 집에서 저 아무나니까. 이거하다, 이거하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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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손 좀 닦아, 형. 형 손을 닦아. 어어어. 형들아, 형 손 좀 닦아라 그래. 형 물 대신이네. 어! 손을 닦아, 진짜. 아, 진짜요. 와, 수술했지? 어? 수술했지? 아니? 화장실을 들락거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PD가 일단은 축구가 지니까 승진이 나가지고 더럽대기보다 아, 저런 식의 방송이 나갈 경우 정형돈 씨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든요. 애 하나 보내는 거예요. 네. 예, 예. 오늘 추석 특집 때 내보내려고 아껴둔 거예요. 예. 아~ 과연 그렇게 머리들이 좋을까요? 자, 어쨌든 우리 이경식 씨가 정답이었고요. 정답이었습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두 개의 정답 다 말씀해 주셨죠. 강PD!